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토너랑 좀 화장이 잘 먹어야 되는 날에는 이 토너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렇게 한 통을 비우면은 되게 질리잖아요. 그런 대용량 토너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제가 자주 썼던 그 자주 화장솜 아니고 요거는 땡큐 파머 화장솜이에요. 이 토너는 향이 참 좋은 것 같아. 되게 쓰면 상큼한 향이 나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날이 더우니까 T존에 피지들이 자꾸 오돌토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화장솜들은 한쪽 면은 부드럽고 한쪽 면은 좀 까슬까슬한 재질로 나오는 화장솜이 많잖아요. 그래서 까슬까슬한 면으로 피지가 올라오는 부분은 닦아주고 있어요. 좀 청량하고 깔끔한 마무리감의 토너라서 산뜻하게 피부결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 자주 써주고 있는 프리메라 세럼이에요. 약간 점성이 있는 이런 제형이고요. 제가 기초를 쓸 때도 그렇지만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습이랑 탄력이에요. 이제 탄력을 신경 쓸 때가 됐으니까 얘가 납작콩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탄력에 되게 좋대요. 이건 제가 프리메라 뷰티 클래스를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가서 듣고 왔어요. 거기서 이 세럼을 설명을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집에서 막 사용을 했거든요. 써보고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막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고 하나로만 보습이나 탄력 쪽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양감이 있는 제형이고 그렇다고 막 부담스럽게 찐득찐득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오늘 너무 잠을 많이 잤나? 왜 이렇게 부어 보이지? 마지막 단계는 로션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줄게요. 여름에 저는 이런 루틴이 좋아요. 에센스나 토너에서 좀 수분감이나 영양감을 채워주고 마지막은 가볍게 가벼운 크림이나 로션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리니크도 저는 그냥 사계절 다 무난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로션은 화장도 잘 안 밀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수분감이 없거나 재기능을 못하는 제형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여름철에 제가 자주 쓰는 스킨케어 루틴과의 궁합이 참 좋은 로션이에요. 얼굴이 좀 부어보여서 살짝 지압을 해줘야겠어. 관자놀이 눌러주고 여기 팔자 눌러주고 이렇게 귀 뒤도 눌러주고 입술 밑도 눌러주고 광대 아래도 눌러주고 그리고 화장 들어가기 전에 립밤을 좀 발라놓을게요. 선크림은 라로슈포제 톤업 라이트 선크림이에요. 요즘 제가 면생리대를 좀 각잡고 써보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 써본 거는 아니고 예전에 면생리대를 신기해서 하나 사봤다가 오래전이지만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생리할 때 좀 배가 쎄한 느낌이 들잖아요. 일회용 생리대랑 그 생리혈이 만났을 때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면생리대를 쓰니까 그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좀 배가 쎄하고 아픈 느낌?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 좀 세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살짝 있어요. 세탁을 하고 아 좀 귀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일회용 생리대로 갈아탔었거든요.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야겠다. 파데는 이거 루나에서 새로 나온 신상이거든요. 요걸 한번 써볼게요. 좀 가벼운 밀착형 파데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건 오늘 써보려고요. 생각보다 엄청 묽네요. 이렇게 줄줄 흘러요. 아무튼 그렇게 일반형 생리대를 쓰다가 저번에 생리대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생리대 이슈가 있은 후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차에 예전에 면생리대를 썼을 때 그 좋았던 기억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한나패드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왕창 구매를 하고 최근에는 계속 면생리대를 사용 중인데 물론 불편함은 있어요. 그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좀 여벌을 구매해서
한 번에 세탁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별로 귀찮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만큼 생리통도 없고 뭐라 해야 되지? 배가 되게 편해졌어요. 특유의 그런 쎄한 느낌도 없고 그리고 뭔가 생리향도 일회용 생리대를 썼을 때 뭔가 더 양이 많았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리 주기도 뭔가 건강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리컵도 조만간 도전을 해볼까 해요. 그 이후로 일회용 생리대도 유기농으로 좀 괜찮은 흡수체로 나온 제품들도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수다를 떨다 보니 파데를 다 발랐네요. 아무튼 이걸 처음 써봤는데 뭐랄까? 막 커버력이 엄청 높다거나 모공을 좀 깨끗하게 메워준다거나 이런 파운데이션은 아니고요. 좀 가볍고 깔끔한 파운데이션? 좀 데일리로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컨실러 작업이 좀 더 필요해 보여서 이글립스 터치온 터치 플래시 커버?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렸거든요. 한쪽은 핑크색인데 이걸로는 이렇게 다크 영역을 보정을 해주고 한쪽은 일반적인 컨실러 베이지톤 컨실러로 주근깨 있는 부분이랑 약간 커버업이 필요한 부분에 도포를 해줄게요. 이 하트 거울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언니 감튀 거울 어디서 사셨어요? 해서 너무 그 단어가 귀여웠는데 이렇게 완제품은 아니고요. 이 하트 거울은 3C에서 나온 거울이에요.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귀요미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탄생된 거울입니다. 완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니스프리 노세범 팩트.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긴 머리였을 때 좀 잘 나온 사진을 발견해서 그거를 인스타에다 올렸었어요. 긴 머리 메이크업이나 긴 머리 헤어 튜토리얼도 보고 싶어요. 이런 의견들 간간히 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저도 가을쯤에 한번 붙임 머리를 잠깐 해볼까 하고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댓글 반응들이 너무 귀여우셨어. 쉐딩은 비바이 바닐라 요거 컨투어 듀오 써볼게요. 그러니까 댓글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완전 단호하게 높! 높! 언니는 완전 단발이다. 언니 단발 길만 걸으세요. 이런 댓글들이 또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은 언니 긴 머리도 한번 가시죠? 긴 머리도 괜찮네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 마지막 하나는 단발이든 장발이든 괜찮네요. 영상 빨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고 때때로 이렇게 단호하게 높! 언니 안 돼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너무 귀엽고 고마웠어요, 진짜로. 솔직히 저희 엄마도 그 정도로 저에게 관심을 주진 않거든요. 그냥 엄마는 제가 머리를 길든 짧든 단정하게만 하고 다녀라, 깔끔하게만 하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어차피 머리를 붙이더라도 저는 붙임 머리를 해봤기 때문에 금방 뜯어낼 거라는 거를 알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가을이 됐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에 달려있기는 한데 아무튼 붙이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붙이진 않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 아이 프라이머를 소량 덜었어요. 하고 아이브로우는 요거 베네피트 거예요. 제가 겟레디 위드미 할 때 의식의 흐름대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냥 수다 떨면서 손 가는 대로? 오늘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고요. 대신 이걸로 화장해야겠다 하고 가져온 제품은 있어요. 제가 막 이것저것 화장품을 보다가 3C 이 섀도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쓱 발색해봤더니 너무 예뻐가지고 아 오늘 이거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일단 들고 왔어요. 오늘 뭔가 왜 이렇게 눈썹이 안 그려지는 느낌이 들지 왜?
근데 이유 없이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이 잘 안 그려진다거나 아이라인이 잘 안 그려진다거나 그런 날은 헤어 고데기도 잘 안 돼요. 알죠? 오늘 뭔가 눈썹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눈화장을 좀 하고 나서 다시 손을 볼게요. 눈썹만 붙잡고 있으면 이거 외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것도 똑같은 거 알죠? 안 풀리는 문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가고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걸로 생각을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붙잡으면 오히려 낫더라고요. 섀도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3CE 거 이거 쓸 거고요. 발색은 요렇습니다. 무펄의 피치 섀도우 위에 금펄이 이렇게 오묘하게 톡톡톡톡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발색이에요. 약간 밝은 상아색의 섀도우를 먼저 깔아서 아이홀을 밝혀줄게요. 이제 요거를 발라봅시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둥글리듯. 아이브로우를 살짝 밝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눈썹이 약간 복병이네요. 아이브로우 칼을 잘 묻히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또 묻었네요. 별일이야.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릴리바이레드 슬림 젤 아이라이너예요. 아이라이너가 마르기 전에 브러쉬로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스카라랑 이런 거 해주기 전에 렌즈를 먼저 껴볼게요. 페니쉬 올리브, 리얼 올리브예요. 직경이 제 눈동자를 넘지 않고 이 눈동자 안에 있는 컬러만 은은하게 바꿔주거든요. 마스카라는 진짜 메이크업 할 때마다 거의 맨날 쓰는 것 같은 이 키스미 마스카라 쓸게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제가 요즘 엄청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7살짜리 여고생이 버스 사고로 식물 인간이 돼요. 근데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나 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0살이 된 거예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를 돌봐줬던 그 삼촌네 부부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 약간 미스테리하면서도 로맨스가 있는 드라마인데 일단 신혜 손님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 양세종 배우님의 조카로 나오는 그 학생을 연기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완전 너무 귀엽고 잘생기고 상큼한 거예요. 일단 드라마 자체가 기빨리지 않고 되게 약간 미스테리한 요소도 있지만 되게 사랑스러운 드라마예요. 그래서 간만에 되게 편안하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속눈썹 끝라인에 이렇게 부분 속눈썹 이런 걸 붙일 거예요. 내 속눈썹인 것처럼. 그리고 속눈썹 풀이 마르는 동안 요거 오랜만에 바를게요. 제가 좋아하는 립인데 3CE 벨벳 틴트 핑크 브레이크예요. 립을 먼저 바르고 치크를 고민을 해볼게요. 마스카라 조금 덧칠해볼게요.
입술에 살짝 형광기를 더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최애뿜템 요거 발라볼게요. 이거는 머스테브 플로랄 글로우 블러셔예요. 머스테브 블러셔가 입자도 되게 곱고 화사하니 참 예쁘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되게 예쁘죠? 얘네는 이렇게 손으로 발색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볼에 올렸을 때 좀 더 채도가 높게 올라오더라고요. 손으로 발색해봤을 때는 아, 흰기가 좀 많나 싶었는데 막상 메이크업에 올려보면 흰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컬러 자체도 안색을 밝혀주게 잘 뽑혀서 마음에 들어요. 눈 밑에 애교살을 아까 쉐딩 해줬던 이걸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뭔가 파우더 팩트 같이 하얀데 은은한 느낌의 파우더 팩트 같은 하이라이터거든요. 카메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은데 요거를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밝혀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오르는 것 같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펄이 막 빡 하고 올라오는 하이라이터는 아니지만 되게 매트한 느낌? 데일리로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럼에도 은은하게 얼굴에 볼륨을 살려주니까 눈썹 밑에도 되게 은은하게 예쁜 하이라이터를 발견했어. 마음에 들어요. 시간이 없다. 얼른 머리를 합시다. 머리 오랜만에 이렇게 쫙 펴볼까 봐요. 시간이 없어서 섹션도 안 나누고 그냥 막 몽퉁이로 잡아가지고 했어요. 얼른 옷을 가져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를 린넨 가디건 긴팔에 이렇게 숏팬츠. 목이 좀 휑한 느낌이 들어서 좀 기다란 목걸이를. 이거는 린넨 가디건인데 비침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안에 스킨색 이너를 입었는데도 약간 비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속옷이 비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여기 이런 가방을 넣을까요? 오랜만에 여기에 백팩을 이 백팩을 넣을까요? 살이 올랐나? 바지가 왜 이렇게 타이트할까요? 샹! 괜찮나요? 짐을 넣어봅시다. 화장품 파우치 요거 담아가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 배터리가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 카드지갑 챙기고 가방 엄청 빵빵해요. 세상 빵빵 됐다. 요거 톰포드 네롤리 이거를 시원하게 뿌릴게요. 이거를 미쳤어.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여러분, 오늘도 저랑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